139페이지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감정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가져오는 긍정효과. 눈이 더 수준 높은 다른 유형의 사고의 영향을 끼치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보게 한다. 감정을 그냥 누르기만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좀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 감정이 어떻거든? 이거를 말로 나타내 보면 좀더 수준 높은 생각으로 자기를 이끌어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Help your teen verbally label emotions. 도와주세요, 그렇지? 사역동사지요? 여러분의 10대가 말로 감정에 대해서 라벨은 딱지를 붙여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게끔 도와줘 보세요. 당신의 10대가 당시 자녀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10대 자녀가 그들의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볼수 있도록 도움을 줘 보세요. This isn't as easy as it sounds. 이게 언뜻 듣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hurting teens often feel multiple emotions at the same time 그랬습니다. hurting teens라는 말은 감정이 상한 10대들이거든요. 이거 원래 hurt, 감정을 상하게 하다가 hurt야. 원래 감정을 상한 10대이기 때문에 hurt teens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hurting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라서 거기 hurting이라고 표현된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10대, 감정이 상한 10대들은 흔히 뭘 느껴? Multiple emotions, 다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슬플 것 같은데 슬픈 느낌만 느끼지 않는다 이거지. 분노하는데 분노의 느낌만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Develop a rich, accurate vocabulary for emotions. 그래서 감정에 대하여 rich, 풍부한, accurate, 정확한 vocabulary, 어휘를 develop, 생각해 봐라 이거죠. 발전시켜 봐라 이거죠. 그리고 허락을 하는 거야. 뭘 허락해? 여러분의 10대가 name. 여기 name이란 말은 첫 번째 줄에 라벨, 이름을 붙이다와 같은 의미를 쓰인 거예요. 여러분의 10대가 what he is feeling, 그가 느끼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이게 허용을 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야, 너 지금 기분이 어떤데? 아, 나 화났어. 그딱 화났다 한마디가 아니라 약간 화났어. 진짜 화났어. 누군가가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갔을 때 느낌처럼 화났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에다가 침 뱉었을 때 그때의 분노와 같이 화났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풍부한 정확한 어휘를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10대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보게. 그렇게 허용을 해 봐라 이거죠.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는 대니한데요. Verbally naming an emotion.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has a quieting effect. 진정 효과를 갖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신경 체계에 진정 효과를 갖더라. 라는 게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Which can in turn, 자, 그리고 이렇게 진정 효과, 말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주는 진정 효과, 이것은 in turn, 결과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가르치고요. 결과적으로 10대에게 도움을 주어서
10대가 뭐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거기 help도 사역 동사지. 그래서 뒤에 recover, 동사 원형 나온 거죠. 10대들이 더 빠르게 정서적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적 스트레스로부터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요, has to do with. has to do with는 밑줄 치고, has to가 뭐뭐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has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수거야.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수거. 이것은 뇌의 구조와 관계가 있고요. How emotions are processed. 어떻게 감정들이 처리되어지느냐와도 관계가 있다. 이거지. 말로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면, 이것이 진정 효과를 가져오고,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고, 이건 뇌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감정들이 우리 뇌 속에서 처리되는지와도 관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by verbalizing an emotion, 어떤 감정을 구두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the language area in the left side of the brain, in부터 brain까지 묶어야지. 좌뇌 속에 있는 언어 영역이, 뇌의 왼쪽 지역에 있는 언어 영역이 is engaged, 어떻게 되어지고 관련이 되어 지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언어도 되게 발전하게 되고요. 감정도 많이 진정되게 된다 이거지. 자, 브레이킹은 깨트리는 건데, 여기서는 깨트리다가 아니라 액티베이팅으로 써야 돼요. 액티베이팅. ACVI, ACTI. TI, VATING. Activating. 자, 연결 관계를, 연결 고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 activating이야. 그럼 between부터 밑에 브레인까지 묶어주는 거지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자, A는 뭐라고요? The logic area. B는 emotional processing area. A는 논리 영역이고, B는 감정 처리 영역인데, 뇌의 논리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may help A, B. A가 B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help 사역동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 sink 나왔지요. Your teen, 당신의 10대 자녀가 그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거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calming effect, 진정 효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을 그냥 느껴지는 본능대로만 처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상처만 계속 받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분노가 분노를 더 일으키고, 슬픔이 슬픔을 더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감정을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하게 해보면, 아, 내 느낌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느낌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네. 가만히 말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라는 게 웃기는 거네. 그런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요,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논리를 구성시켜주잖아. 그래서 이 논리를 구성시켜주는 부분과 감정이 처리되는 영역이 서로 연결되는 걸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게 한다 이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해보게 해라. 어떤 감정인지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고, 됐죠?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